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한창캐리 양성학교 총장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차에 서리가 꼈더라고요. 새벽에는 추웠는데, 낮에는 봄 날씨 같았거든요. 그래서 2부, 1부 대기하고 2부에 11시에 나가서 한 5시쯤 마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마쳐가지고 동생 세 명하고 저하고 라운딩을 했거든요. 2시간 동안 라운딩을 하는데 왼쪽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아마 인대가 늘어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참 급하게 소염제를 조금 먹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끔끔한 밤에 우리가 라운딩을 했습니다. 한석봉처럼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마 박사학위를 따고도 남았을 거예요. 동생들은 식사하러 가고 저는 다리를 삐어가지고 족욕한다고 목욕탕에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저는 10년 전께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강 오일을 쓰거든요. 미강 오일. 미강 오일이 뭐냐면은 현미유인데 쌀결을 오일로 만든 거거든요. 연예인들은 하얀 헝겊에다가 쌀결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토닥토닥 하면서 아름다운 피부를 관리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욕하고 난 뒤에 금방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항상 저는 목욕할 때 족욕을 하는데 솔트를 조금 넣고 목욕을 하면 하루의 피로가 5시간, 10시간 걸었던 제 다리에 피로를 확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족욕할 때는 솔트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온몸에 목욕하고 난 뒤에 저는 미강유를 바르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이건 쌀겨로 오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끔씩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는 미강 오일을 얼굴에 발라준답니다. 발라줘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혹시라도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몸에는 그렇게 그다지, 이게 쌀겨로 만든 오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온몸에 겨울에는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또 햇빛에 항상 5시간, 10시간씩 노출되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피부를 촉촉하게 겨울에는 수분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강 오일을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반 비누를 쓰지 않고 항상 콜라겐이 들어있고 그리고 레몬이 들어있는 수제 비누를 사가지고 쓰거든요. 목욕할 때 일단 클렌징을 다 하고 난 뒤에 비누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온몸에 바르고 난 뒤에 바로 씻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씻으면 피부도 너무 뽀송뽀송하게 너무나 퉁명스럽고 너무나 깨끗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10년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족욕을 해서 피로를 풀되 숄트를 넣어서 하루에 피로를 다 푸시고 그리고 일반 비누 말고 레몬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피부에 좋은 그런 젤라틴 성분이 들어있는 수제 비누를 써서 한 5분 정도 발랐다가 씻어내면은 고운 피부를 10년 정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도 54인데 고객님들이 40대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시거든요. 물론 빈말이겠지만 그래도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씻고 목욕하고 난 뒤에 맨 얼굴에 미강 오일을 현미 미강 오일을 마사지 해주듯이 발라주시면 10년 더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쌀겨로 만든 미강 오일 한번 이용해 주세요. 안녕.